자, 반갑습니다. 21번부터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 decide라는 동사를 보시면 여러분이 떠올려야 될몇 가지가 있죠. decide는 뒤에 뭐 한다? 명사 목적어는 바로 못 쓴다. 투부 정사는 쓸수 있다. 대절 가능하다. 동명사 목적어는 안 된다.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목적어 역할을 하는 것들 중에서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 형태의 목적어도 있죠. 그래서 뭘 할지, what to do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좀 우리 교재에 보시면은 그죠?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로 만드는 명사구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자, 그 명사절 파트에서 여러분 한번 찾아서 보시면은 더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decide 한 다음에 그렇죠? Whether to purchase, 그래서 구매할지 말지를 결정할 것이다 이런 말이 되겠죠. 뒤에는 어떤 얘네들을 결정할지 말지를 결정할 것이다. 그래서 정답은 whether가 정답이 됩니다. 자, leader 또는 knight라고 하는 것은 부사예요. 그래서 여기서 안 되고요. So that은 접속사인데 뒤에 조동사 없어서 안 되고 even if도 마찬가지. 뭐뭐에도 불구하고라고 하는 접속사인데 뒤에 주동사 없으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A가 되겠네요. 자, 22번 같은 경우는요, 그쵸, 조인에는, 조인 뒤에다가 어떤 회사나, 어떤 그룹이 나오면 거기에 입사하다라는 개념을 쓸 수도 있고요. 만약에 뒤에 사람이 나온다, 그럼 그 사람들과 함께 하다는 말이 됩니다. 조인은 위드를 쓰지 않아요. 조인하고 바로 뒤에 그 대상을 씁니다. 그래서 FF죠. FF에 조인이 됐는데, 그 여기서 중요한 거 여러분, 여기 지금 뒤에 코마가 있어. 항상 얘기하지만 코마는 늘 중요합니다. 분리단절이죠. 그래서 뒤에 현재 지금 뒤에가 뭐야? 완벽한 현재 절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앞은 그냥 수식어 형태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만약에 여기가 부사절로 써요. 부사절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when I repulse everyone's unless until 이렇게 들어도 되긴 하지만 그럼 말이 안 돼요. 여기서는 그래서 안 걔네는 안 되고요. 그러면 이제 뭘 생각해야 되냐? 그렇지, 우리가 여기서는 그렇지 동명사 앞에 쓸수 있는 단어를 생각해야 되는데 동명사 앞에 못 씁니까? 그렇죠, 전치사 쓰죠. 그래서 정답은 B가 되겠습니다. Just as는 딱 뭐뭐 한 것처럼 이런 뜻이고요. 그죠? as 뭐뭐 뭐뭐 인대로 한 것처럼 이런 뜻이 되니까 안 되고요. 접수사입니다. as long as 역시 접수사라서 안 되고 by the time은 전치사이긴 하지만 주로 우리가 접속사 형태로 많이 공부를 하죠. by the time하고 주어동사에서 뭐말 때까지 또는 뭐말 때쯤에서 안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b가 되겠습니다. 자, 23번 봅시다. 새로운 제품이라고 했고요. 자, 여러분 이 밑줄을 제외하고 앞뒤를 봤을 때 뒤에 지금 동사가 없어요. 앞은 있는데 그러면 뒤에 있는 아이들은 뭐가 아니다? 그렇지, 절 형태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알고 계실 수가 있고요. 그럼 이 밑줄부터 어떻게 만들어져야 얘네가 우리가 아주 좋을까 봤더니 명사밖에 없으니까 밑줄에다가 전치사 쓰면 딱 좋겠네요. 그렇죠? 자, 그럼 전치사를 골라야 되는데 여기서 전치사는 뭡니까? A, B, 그 다음에 D가 전치사가 되죠. A하고 B하고 D가 전치사 되는데 A는 뭐뭐에 관해 말하자면이라는 뜻이고요. Due to는 뭐뭐 때문에. 그 다음에 C는 even so는 부사 형태죠. 그쵸? 심지어 그렇더라도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안 되고요. 정답은 D가 되겠네요. 마치 뭐뭐와 같은 이란 뜻이죠. 그래서 테니스 신발이나 샌들과 같은. 그쵸? 자, 여기서 중요한 게그 뒤에는 existing 라인인데 existing이란 단어는 저 이미 존재하고 있는 이란 뜻입니다. 이미 있는 이란 뜻이에요. 일형식 우리 그 exist, ing처럼 분사형 형용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4번 decide가 또 나왔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될게 있는데, 아직 이제 우리가 하지 않은 수량 형용사라는 부분이 있어요. 형용사 파트에서 여러분 배우시게 되는데, 보통 형용사 파트에서 나오는 그 one of 어쩌고저쩌고, two of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 정답은 A, which of가 되는데, which of, 그러니까 which candidate of the three candidates입니다. 그래서 세 지원자 중에 어떤 지원자를 얘가 그렇죠 결정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위치가 정답이 되고요. what이 안 되는 이유는 what은 뒤에 명사를 바로 써서 쓸 수가 없어요. 쓸수 있긴 한데 넣으면 어떻게 되냐? 근데 우리 여러분 which color, what color 제가 많이 설명드렸잖아요. 그래서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what을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of로도 이상하게 되고요. 여기서는 whom이랑 whoever 역시 뒤에다 명사를 써서 이렇게 우리가 of를 이용한 형태의 글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5번 보면요. 자, it appears 뭐뭐처럼 보인다라고고요. 그 다음에 뒤에 several 어쩌고저쩌고가 are missing. 그럼 뒤에 주어동사가 있네요. 그럼 뭡니까? 일단 콤마 뒤는 무조건 완벽해야 돼요. 왜냐하면 콤마 앞도 뭐야? 콤마 앞도 now that을 이용해서 절이 부사절이 와 있잖아요. 그럼 뒤도 완벽한 절이 와야 됩니다. 근데 지금 벌써 종사가 두 개니까 여긴 접수사 자리야. 그럼 A, B, C, D 접수사 고르면 다야.
그 의미로 봐야 되겠죠. In case는요, 뭔말 경우를 대비하여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몇 개의 모니터를 잃어버릴 경우를 대비하여라는 말인데,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위에는 인벤토리 종속, 인벤토리 재고 정리 기간이 끝났다라고 합니다. 끝났는데 대비할 수 없죠. 그래서 이는 안 되고요. Even if는요, 그렇죠? 비록 뭐뭐에도 불구하고인데 뭐,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so this는 당연히 안 되고요. D가 정답인데 as though는 마치 뭐뭐인 것처럼입니다. 그래서 재고조사가 끝나 보니까 마치 몇 개의 모니터들이 뭐 우리가 잃어버린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정답은 D가 되겠습니다. 자, 25번이었고요. 26번 한번 보겠습니다. 26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우리가 이제 관계대명사라는 거에서 여러분이 쉽게 풀수 있는 문제인데, 일단 그거를 제하고라도 앞에 어쩌고저쩌고 to improve 놔두고요. 자, 얘네가 designed a machine, design 동사 있죠. 그 다음에 밑으면 땡땡 can monitor라는 게 있어요. 그럼 이 밑줄 자리는 뭐라는 걸 알아야 되냐면, 여러분이 그렇지, 접속사 자리라는 걸 알아야 되고, 동시에 can 앞자리이기 때문에 접속사이면서 주어 역할을 해야 되죠. 그렇죠? 이해되셨죠? 그것보다 더 먼저 봐야 될게 있죠. 맨날 수업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먼저 BR designed a machine 문장 끝났어요. 그러면 끝났으면 뒤에는 뭐가 와야 됩니까? 부사절이나 형용사절이 올수 있는데, 일단 이 밑줄 자리는 부사절은 못 옵니다. 그 이유는 부사절 접속사는 주어 역할을 할 수가 없어서 안 돼요. 그래서 그 자리는 접속사가 오면서 동시에 주어 역할을 할수 있는 친구가 와야 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주로 형용사절 많이 쓰게 되고, 여기서 주로 관계대명사를 많이 쓰게 되는데, 그래서 A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관계대명사를 여러분이 이해하시게 되면 훨씬 더 쉬운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네요. 자, 27번. 자, 앞에 still be available이라고 하는, 그쵸, 동사 표현이 있고, 뒤에도 is being renovated라고 하는 동사 표현이 있네요. 그러면 그 중간 자리는 무슨 자리? 그렇지, 접속사 자리. 일단 접속사가 아닌 걸 제껴야 되는데 A, B, C가 다 빠지니까 다 오답이죠. 정답은 D가 되겠습니다. 해서 그러면 비록 뭐뭐에도 불구하고 로비가 지금 리노베이션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쵸, 리노베이팅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할수 있다? 여전히 카페테리아는 갈수 있다. 정답이어서 D가 되겠습니다. 자, 28번. 저 콤마가 있네요. 콤마 앞 this에 주야라고 그랬는데, 콤마 뒤쪽에 보면은 봐봐요. 콤마 뒤쪽에 may feed라고 하는 동사가 있고, 앞에서 동사가 있어요. 그럼 아하, 빈자리 무슨 자리다. 여러분 이제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이런 경우는 여기는 무조건 부사절 접속사 자리입니다. 그 이유는 얘가 명사절이 되려면 명사절이 되는데, 중요한 건 명사절 접속사는 뒤에 콤마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명사절은 명사 역할을 하게 되는데, 명사라는 것은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하는데, 절대로 주어, 목적어, 보어들이 서로 콤마로 나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부사절 접속사를 골라야 되는데, A, B, C, D가 다 부사절 접속사야. D 빼고, 그렇죠? A, B, C가 부사절 접속사죠. 그럼 여러분 이제 뭐 골라야 됩니까? 그렇죠? A, B, C의 의미를 가지고 골라야 되는데, A는요, unless는 만약에 뭐뭐 하지 않는다면이라는 뜻이고요. As long as는 뭐뭐 하는 한이고요. In case는 어떤 경우를 대비하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그렇죠? 너가 뭐 미리 그 메인 오피스로부터 뭐 하는 것을 새 먹이는 것을 승인받았다면, 그렇죠? 네가 어떤 미리 승인된 새 모이를 여러분이 샀다면 여러분 뭐할수 있다? 그 우리들에게 뭘걸줄수 있다. 그래서 정답은 B가 되고요. C는 뭐뭐한 경우에라는 뜻이어서 말이 안 됩니다. 왜냐면은 허락받을 경우에 얘는 사는 거를 허락 말이 안 돼요. 일부러 만들려고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B가 되겠습니다. 자, 29번 볼게요. 29번 같은 경우는, 그렇죠? 우리가 work 땡땡땡 있고요. influence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 저 influence는 영향을 끼치다라는 뜻입니다. 영향을 끼치다, 영향을 주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렇죠? 얘는 참고로 명사도 되고요. 그렇죠? 얘는 동사도 됩니다. 명사로는 영향이 되겠죠. 영향력. 그래서 여기서 지금 뒤에 employee motivation, 그러니까 직원들의 어떤 사기 영향을 끼친다라는 형태가 돼서 얘는 influence가 동사가 되고요. 그럼 동사가 그 앞에 밑줄을 그어줬는데, 앞에 보니까 또 하나의 동사가 있어요. 아하, 그러면 뭐가 된다? 이 자리는 접속사가 돼야 되는데, 그냥 접속사는 안 되죠. 왜 그냥 접속사 안 됩니까? 뒤에 아이가 지금 뭐야? 주어가 없지. 그래서 주어 역할을 할수 있으면서 뭐에 대해? 동사, 접속사가 돼야 돼. 그걸 찾아야 되는 것과 동시에 앞에 문장은 지금 현재 완벽한 수동태의 문장이기 때문에 완벽한 상태죠. 그럼 뒤에 올수 있는 아이는 맨날 하는 일이지만 형용사절과 부사절이에요. 근데 부사절 접속사는 안 돼. 왜안 되느냐? 뒤에 있는 뭐가 지금 거기에 뭐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지. 동사밖에 없기 때문에 주어 역할을 할수 있는 접속사가 필요한데, 문제는 부사절 접속사들은 주어 역할을 못 합니다.
그쵸. 여러분이 제가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공식 그 표가 있어요. 그쵸. 접속사 공식 표가 있는데 거기 보시면은 부사절 접속사들은 역할이라는 파트에 다 X에 들어가 있어요. 부사절 접속사는 주어 역할과 목적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역할할 수 있는 차이 딱 골라보니까 that밖에 없죠. 그래서 정답은 B가 되겠습니다. 자, 30번 보겠습니다. 30번 같은 문제는요. 앞에 또 콤마가 있네요. 콤마 앞을 쭉 훑어보니까, 그죠? 훑어보니까 결국 명사 덩어리밖에 없네요. 그럼 무슨 자리? 그렇지, 전치사 자리. 그래서 정답은 B, 끝. 뭐 나머지는 여러분이 이제 해석을 해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31번 볼게요. 아하, 또 콤마가 있네요. 콤마가 있고 앞뒤를 봤더니 뒤에부터 먼저 봐볼까요? 자, investor project. 자, predict라는 것은 예언하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 지금 여기서 뭐가 있어요? 벌써 주동사가 있고 앞에 final stage figures has not been released. 주동사가 있어요. 그럼 뭡니까? 이 자리는 무슨 자리? 그렇지, 이렇게 있으면 여기는 빼도 박도 못하게 무조건 뭐, 뭐 자리라고요? 그렇지, 부사절, 접사절 생각하시면 됩니다. A, B, C, D 중에서 부사절 접속사는 현재는 A밖에 없어요. B는 명사절 또는 형용사절을 만들고요. until은 부사절이 되겠네요. until은 부사절이 되고, 그다음 whether도 될수 있는데 whether는 부사절이 되려면 뒤에 or 나시 반드시 와야 됩니다. 그럼 A와 C가 여러분이 의미상으로 고민해야 되는데, 자, 아직 결정이 안될 때까지 얘네가 예상한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정답은 A. 비록 얘네가, 그렇죠? 아직 결정은 되지 않았지만 뭐할 거라 강할 거라고 예상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32번 볼게요. 자, 앞에 to 땡땡땡 신경 쓰지 마시고 lights throughout the building will shut off. 아, 뭡니까? 꺼질 것이다. 자동적으로 형태가 됐고요. 그 다음에 밑줄이 있는데 뒤에 뭐가 있습니까? 주동사도 있어요. 무슨 절? 그렇지, 여기는 기본적으로 접속사가 들어와야 되는데 앞에 shut off automatically니까 뭡니까? 일단 형용사절이나 부사절밖에 못 와요. 명사절은 안 됩니다. 이건 여러분 우리가 접속사 공식할 때 제가 많이 강조하던 부분이죠. 그래서 안 되니까 여기서는 뭐밖에 쓸수 없느냐?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부사절밖에 안 됩니다. 왜냐? 앞에 꾸밀 명사가 없어. 그래서 부사절 접속사를 찾다 보니까 뭐밖에 없냐? A밖에 없어요. 그래서 A가 정답입니다. 물론 rather than이라는 건 다소 뭐 비록 뭐 다소 뭐뭐 하다 이런 뜻도 뭐뭐 자리 뭐뭐 하다 이런 뜻도 있는데 여기서는 의미적으로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모든 문이, 그렇죠? 모든 외부 문이 담겨질 때, 외부들이 담겨질 때 자동적으로 불이 꺼진다. 이렇게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3번을 보면요. 디벨로핑 땡땡땡 있고 콤마가 있네요. 그러면 뭐 생각해야 돼? 앞뒤에 구조를 봐야 되는데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컨덕트라는 동사가 있고 앞에는 동사가 없네요. 동사가 없을 때 여러분이 쓸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뭡니까? 그렇지, 전치사. A, B, C, D의 전치사 고를 수 있는 아이는 C밖에 없죠. 그래서 정답은 C가 되겠습니다. In order to는 뒤에 동사 원형을 써야 되고요. Assigned는 뭐 여기는 말이 안 돼. 들어가도 당황스러운 거고요. Because는 뒤에다가 여러분 우리가 When I reinforce as once, unless, until 얘기하면서 Because는 뒤에다가 뭘 써도 없다? 분사를 쓰는 개념이 아니라고 그랬고, 그런데 After랑, 그쵸? Before랑 뭐는? since는 얘네 뒤에 동명사를 쓸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혹시라도 분사 걔네처럼 오해를 받을 수 있긴 하지만 전혀 성분이 다르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자, 그래서 정답은 before가 되겠습니다. 34번. 자, rising fuel price 뭡니까? 증가하고 즉 상승하는, 그죠? 기름값, 그죠? 연료값이죠. 그러면 이 자리에 여러분 들어와야 될게 뭘까 생각을 해봤을 때 기본적으로 뒤에가 주어 동사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앞에는 수식어 형태가 와야 되는데 수식어의 가장 대표적인 친구가 부사절과 전치사 구입니다. 그럼 부사절을 만들려고 봤더니 뭐가 없어요? 동사가 없어요. 그래서 안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D. 전치사 형태로 만들어져 전치사 동명사 형태로 만들어지는 형태입니다. 정답은 D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5번 볼게요. 자, 35번 같은 경우는요. make라는 아이가 있네요. 그쵸? 자, 오케이. make라는 게 보이고 앞에 보니까 must contact이 있어요. 아하, 앞뒤가 주어 동사가 있구나, 동사가 있구나. 그러니까 뭘 찾으면 되겠다. 오케이. 일단 앞에 문장을 확인했더니 이 밑줄부터 뒤에는 무슨 절과 무슨 절? 형용사절과 부사절이 올수 있다. 왜냐? 앞에 있는 아이가 3형식이기 때문에. 그러면 형용사절이 오려면은 앞에 명사를 꾸미는 아이가 오면 되는 것이고 부사절이 오려면은 앞에 동사를 꾸미는 절이 와야 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make 앞에 주어가 없어요. 그러면 그 빈칸에는 무슨 단어가 와야 되느냐? make의 주어가 되면서 동시에 뭐가 될수 있는 접속사가 돼야 돼. 그러면 우리 접속사 중에서 어떤 아이? 역할을 할수 있는 아이가 와야 되는데 없어. A, B, C, D 보기 중에.
그럼 또 하나를 생각할 수가 있죠. 그게 바로 뭐냐? to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to make 이렇게 되는데 in order to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D가 되고요. 여기에 C도 오답으로 잘 나오는데 in addition to는 뒤에 명사를 씁니다. 또는 동명사를 써야 해요. 그래서 뭐뭐뿐 아니라 또는 뭐뭐에 더하여 이런 뜻을 갖게 되면에 여기서는 틀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D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36번 보겠습니다. 36번 보시면은 이거는 여러분 좀 약간 어려울 수 있어요. When washing dishes, 뭐 어때? 접시류들을 닦을 때 이게 바로 여러분 When, while, if, also, as, when, unless, until 그 형태죠. 저기는 washing은 동명사가 아니라 분사가 되는 거고 주어 비동사가 생략되어 있는 거고요. 자, kitchen personnel은 즉 부엌에 있는 직원들이죠. 유두 써야 한다. Plastic brushes. 뭐 대신? cloth라든지 아니면 스폰지 대신 뭐가 된다? 그치? 그래서 여기서는 의미상 여러분 A밖에 안 되고요. B랑 C랑 D는 접속사라서 안 됩니다. 왜냐면 뒤에 동사가 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A가 되는데 사실 A도 접속사인데 왜 가능하냐라고 하면 우리가 비교급 접속사라는 게 있어요. as well as라든지 아니면 more than, better than 이렇게 비교급 than이 있는데 얘네들은 앞뒤가 같아 생략 가능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올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치 등이 접속사처럼 생략이 가능한 거죠. 자, 그 다음에 37번을 보시면요. 일단 approve란 단어가 있고 reject란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참고로 아시게 approve는 승인하다예요. 뒤에 목적 와야 되는 개념이죠.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reject는 거절하다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는 의미상 여러분이 and를 쓰면 안 돼. 왜? 승인하고 거절하면 이상하잖아. 승인할지 거절할지. 그쵸? 얘가 승인하거나 또는 거절할 것이다. 뭐해? 여기서 copper라는 것은 그쵸? 우리가 뭐지? 그 금속 중에서 구리를 생각합니다. 구리. 그래서 구리 파트. 구리 파트를 C 메탈스에게 팔 것에 대해서 승인할지 거절할지 결정할 것이다. 그래서 A or B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38번 보겠습니다. 38번 콤마가 보이네요. 일단 콤마가 보이면 앞뒤를 보라고 그랬는데 뒤에 보니까 is still not finished라고 하는 조동사가 있고요. 앞에도 조동사가 있네요. 그럼 이 자리는 무슨 자리? 빈칸 자리는 100% 부사절 접사 자리. A, B, C, D 중에서 부사절 접사를 고르면 A는 아니고요. A는 전치사입니다. However는요. 부사절 접사가 아니라 이걸 접속 부사라고 하는데 아주 간단해요. 이 아이의 품사는 부사고요. 문장에서 하는 역할이 마치 접속사처럼 활용이 된다는 거지 실제로 접속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however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근데 however가 접속사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배울 복합관계 형용사라는 게 있어요. 예, 그때는 여러분이 나중에 복합관계 부사 이런 쪽에서 한번 볼수 있는데 일단 현재에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C랑 D 중에 골라야 되는데 C는 even though는요. 비록 뭐뭐이지만 only if는 오직 뭐뭐인 경우만이죠. 그래서 얘네가 뭐였지만 그죠? 얘네 이 미스 T씨가 자, 미스 티시 팀이 얘네가 뭘 했지만 자, 딜리전틀리라는 것은 근면 성실한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했지만 여전히 안 끝났다. 그래서 정답은 C가 되겠습니다. 자, 39번 콤마가 보이고요. 앞뒤를 확인했더니 그렇죠. 여기서 functions라고 하는 것이 기능을 한답니다. effectively 효과적으로 기능을 했다. 그래서 조동사가 있고요. 앞엔 당연히 조동사 있죠. collaborate on 뭐뭐를 두고 협동하다 이런 뜻인데 자 뒤에 조동사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앞에 형태가 뭡니까? 그렇지 앞에를 부사절로 만들어 줘야 되죠. 그러면 부사의 접사를 골라야 됩니다. 그러면 A는 아니고요. B 부사의 접사고 C 접사 D는 부사입니다. 그래서 B와 C 중에 하나 골라야 되는데 소댓은 뭐뭐하기 위하였죠. 그쵸? 소댓은 A 소댓 B 그래서 뭐뭐하기 위하여 뭐뭐 했다 이런 뜻인데 얘네가 뭐하기 위해서 그 공통적인 꼴을 두고 협력하기 위해서 얘네가 기능을 했다 이렇게 하면은 참 이게 우리나라 말로 될것 같지만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정답은 C가 되겠습니다. 서로 우리나라 말은 개념이 달라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40번. 어허, 뒤에 뭐가 있습니까? Did not offer라고 하는 그렇죠? 동사가 있고 뒤에 food가 was well worth 자 알아두세요 worth 뒤에다가 명사 씁니다 worth be worth 명사 그러면 명사할 가치가 있는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얘네가 did not spectacular view 얘네가 대단한 장관 그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그 농촌에서 뷰 있잖아요 농촌은 보통 우리가 뭐라 그러지
농촌 뷰가 없지. 어촌 같은 데 가면, 아, 바다가 참 멋지다. 그래서 바다 뷰 있잖아요. 그래서 바다에 그런 뷰는 제공하지 않지만, 스프 뛰어난 훌륭한 음식은 뭐다? 가서 먹어볼 만하다. 이런 말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although라고는 A가 되겠습니다. within은 전치사고요. therefore는 부사고요. however는 보통으로 일반적으로, 그렇죠?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 부사로 많이 활용이 됩니다. 자, 이렇게 20문제 정리를 해봤고요. 여러분들이 잘 감안하시고, 말씀드렸듯이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여러분 언제든지 질문 게시판 이용해서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